저 앞에 있는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이쪽으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는데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프로 넷피싱. 근데 중요한 거는 물고기가 많지가 않네요. 한국에는 막 숭어들도 많고. 그런데 요런 공룡알 같은 산호. 천천히 걸어오네 이쪽으로. 내가 안 가도 되게. 오, 물고기다. 이런. 오이야, 야야, 너 여기 갇혔구나. 어? 물고기가 여기 갇혔네요. 누가 잡아서 놨을 리는 없고. 얘들아. 예, 어디에? 어. 아이고, 바쁘다, 바빠. 가까운 데서 보자, 어디. 어디? 이쁘다. 너무나 이쁘네. 물고기가 웅덩이에 갇혀 있네요. 아, 엄청 이쁘네. 아이고, 벌써 이동했네, 아저씨. 벌써 이동했어. 내가 가려고 했더니 뚜벅뚜벅. 어, 저기 한 명 더 나타났네. 아침 시간이라고. 참, 물고기 잡아서 아침 먹으려고 이렇게 일찍 나오셨나. 저기도 한 명이 또 왔네요. 분명히 지금 저기는 멍멍이들이 따라왔고. 아, 여기 발리 라이프지. 발리 사람들의 일상. 아침마다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상이 바다에 있는. 아, 저기까지 드론은 갈 수는 있는데 갈까? 고민하게 되네. 근데 물고기를 들어가서 물고기를 쫓으면 안 되니까 일단 안 들어가는 걸로. 그냥 여기서 구경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참을 기다리다가 물고기가 이동하면 던지는 건데. 저렇게. 여기는 맹글로브. 맹글로브 나무들이 이 험악한 절벽에 살고 있네요. 그리고 맹글로브 나무들. 바닷물에서도 견딜 수 있는 독특한 맹그로브 나무들. 특이한 녀석들. 얘네들 여기까지 왔네. 이야, 자식들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리나 되네. 렘봉 안에도 열 마리가 있던데. 아, 이 전화자들. 개들이 지금 다섯 마리가 왔네. 아마도 저기 있는 저 어부가 두 마리는 더 데리고 왔을 테고, 아까 세 마리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지금 다섯 마리가 됐을 테고. 저 어부의 개가 세 마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아까 오토바이는 없었는데, 어디서 왔지? 어휴, 새 한 마리 날아간다. 너무 빨라. 다행히 비가 오지 않아서 좋네. 저 멍멍이들하고 같이 놀아야 되나?
한다. 엉덩이에 막 파도가 쳐서 이런 돌들이 엉덩이 속에 가득하네. 좀 분화구처럼 생기기도 했고, 약간 칼에 이쪽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한참을 기다리는 인내력. 다시 걸어오네. 물고기는 어디 있는 거야? 아, 파도만 있고 물고기가 없어. 주인을 기다리는 멍멍이. 완전히 물이 드러났는데 저기는. 하늘 좋다. 야, 여긴데 이렇게 아침에 비가 안 오고 땡큐지 뭐.